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콜릿 전문가이신 밀락동 김초콜릿님 모시고 초콜릿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왜 생리통이 있거나 초콜릿이나 좀 달달한 거 많이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 중에서도 생리통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초콜릿,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고, 그 초콜릿에 착안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생리통에 도움이 될수 있는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요건데요. 프라운 문트라고 하는 초콜릿이에요. 세계 최초 여성들을 위한 초콜릿, 생리통 전문 초콜릿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신 적 네, 있으시죠? 저는 들어본 적 있는데 이렇게 성분표 보는 거는 처음인데 허브 믹스도 들어있고 구연산철, 글루코산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도 들어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요거 하나 가격이 17,500원. 이 정도면 좀 비싼 네. 초콜릿에 속하는 거죠? 요 정도 크기 초콜릿은 몇천 원 하니까. 이것도 75g 정도인데, 그 정도면 거의 진짜 발로나 초콜릿 정도가 아닐까. 그쵸. 스위스산 초콜릿으로 다크 70%에. 아무튼 좋은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 초콜릿을 보고 생각을 해봤던 게, 정말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약재들, 한약재들 한약, 같은 어릴 때 거. 또 한약 많이 많이 드셔보셨죠? 먹었죠. 그걸 이용해서 콜렛을 만들어 보면 뭐 재밌을 수도 있겠다. 오늘은 그런 한약재들을 이용한 콜렛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직접 한약재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피를 맑게 해준다거나 생리통 완화, 혈액순환을 더 좋게 해주는 약재들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추, 생강, 계피, 잎모초, 천공, 감초, 당귀 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다만 저희가 전문 한약사나 전문 한약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기도 한다. 그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입니까? 한방 재료들을 생크림에 우려서 가나슈로 만들어서 초콜릿을 만들면 어떨까?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을 사용할 생각이고, 쓴맛이나 이런 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마스코바도 화이트 초콜릿인 발로나사의 오렐리스 초콜릿을 이용해서 가나슈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생크림 600g을 사용해서 한약재들을 넣고 생크림 300g이 될 때까지 우러나오게 해볼게요. 제가 구매한 한약재들의 설명서에 물 2리터에 20g 정도를 사용하면 된다고 써 있어가지고, 각 한약재마다 6g 정도를 우릴 거고, 잎모초는 특히 쓰다고 해서 좀덜 넣을게요. 어떤 향이 나는지 한번. 약간 삼계탕 냄새인데 좀더 꼬집고 달달한 삼계탕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냄새 좋은데요? 랩핑 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24시간 냉침으로 우려내면 더 많이 우러나요. 전분이나 약불에서 하다가 얘가 한번 보글보글 끓을 때가 있어. 이제 향이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거. 뜨거운 김이 나가면서 향이 날아가서 잠깐 이렇게 해서 1, 2분 정도? 가나슈의 풍미도 높아지고 형태나 질감도 조금 잡아주고 버터가 주는 많은 메시지가 어느 정도 되면 섞인 거예요? 있어. 윤기가 나고 생크림이나 버터가 보이지 않을 때 완성. 초콜릿을 템퍼링해서 가나슈를 넣을 껍질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템퍼링을 하게 되면 이제 초콜릿이 광택도 나고 입안에 넣었을 때 사르르르 이렇게 부드럽게 녹아가지고. 생리통에 좋은 한방 초콜릿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가나슈 고기도 많이 남아가지고 생 초콜릿 같은 거또 만들어요. 색깔이 약간 이런 누리끼리한 색깔이어갖고 콩가루랑 같이 하면 잘 어울리겠다 해갖고 즉석으로 만들어 봤는데 인절미 같기도 하고 생각도 괜찮았어요. 그쵸? 그쵸? 이거부터 하나씩 네. 먹어볼까요? 초콜릿이 달아서 잘안 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약간 뭔가 한방 삼겠다 하면서 약간 아 하고 명치. 마지막에 뭔가 뭐라
먹고 나서도 한 30초 동안 삼계탕 먹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한약 같은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약을 좋아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도 엄청 단데 그거랑 뭔가 그 한약의 그 뭔가 씁쓸한 그거랑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또 요거 봉봉 하나. 아 이거 바딱바딱하니 아주 잘 됐어요. 잘 됐어요 템퍼링이. 얘보다 더 조화로워. 바깥 초콜릿 살길 잘한 것 같아. 한 번도 이런 걸 드셔보신 적 없을 테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초콜릿이랑 한방 삼계탕을 같이 먹는 같이 기분? 초콜릿 안에 누룽지 백숙이 좀 뭔가 조화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혈액순환에 좋고 뭐 그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라 피가 막 도는 느낌, 막 도는 느낌. 그럼 이제 한방 초콜릿 실컷 먹어봤으니까 맨 처음에 한번 비교해보려고 했었던 프라운문트 친구를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그런... 한 초콜릿? 냄새가 확 나는데. 냄새가? 그렇지 않아요? 약간 만다린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오렌지 맛이 좀 많이 나서 중간에 약간 호프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약간 민트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프라운 문트 요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주문을 했냐면 먼슬리싱이라고 해가지고 네. 자신의 생리 주기에 맞춰서 네. 내가 필요한 용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주문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제가 또 수상공인분들의 품을 홍보하는 거를 지금까지 또 많이 영상들을 촬영을 해왔잖아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또 지원해주는 그런 업체들과 크리에이터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건데 선정이 돼서 여기에서 이 여성 용품 중에 하나로 이 초콜릿을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 앱 같은 것도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해가지고 매달 뭔가 정기 구독처럼 필요한 용품을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좀 신박한데. 여기에 있는 초콜릿 중에 하나인 브라운 문트 초콜릿을 떠올리면서 저 한방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좋은 시도였었던 것 같고. 오늘 어떠셨어요? 한방 재료가 익숙하지만 제과제빵이나 초콜릿을 하면서 다룬 적은 없어서 좀 생소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할인 코드에 한글로 슈가프리라고 입력을 하시면 소정의 할인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용품들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달콤하고 재미있는 레시피와 시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